이렇게 지금 싹 다 벗겨놓고 베이스 젤까지 발라준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 축소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오른손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그거 써볼 거거든요. 스탬핑? 이 플레이트는 이제 알리에서 샀고요. 구매 링크는 그때 수강생 선생님이 보내주셨었어요. 코나드 사용해서 한번 스탬핑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코나드 전용 플래시예요. 젤은 아니에요. 일단 코나드 저 스탬핑 찍을 거에는 바탕에는 아이즈미 크림 블랑세 356번을 발라줄게요. 요런 느낌의 컬러예요. 큐어링 해볼게요. 이어서 두 콧 발라줍니다. 아까 소지가 가까이서 보니까 살짝 큐티클 라인에서 떨어져 있길래 조금 더 가까이 다시 발랐어요. 지금 제가 바르는 이 크림 블랑쉐 라인이 조금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. 힘을 빼고 생각보다 살짝 도톰하게 발라주셔야지 좀 예쁘게 완성이 돼요. 큐어에서 나왔고요. 미경화를 닦아줄게요. 미경화 닦은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물티슈 한 장을 깔아주시고 젤 리무버나 아세톤을 바로 옆에다가 준비해두세요. 쓸 일이 많아가지고요. 제가 오늘 사용할 패턴은 이 하운드 체크입니다. 내려놓고 이렇게 조명에 자꾸 반사가 되네. 이 무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처음에 애초에 잘 찍히면 되는데요. 제가 아직까지는 잘 찍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일반 플래시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요. 최대한 빠르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. 이거 사이사이 틈틈이에 잘 넣어주어야지 한 번에 예쁘게 찍혀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예쁘게 안 찍혀도 어차피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. 부담 갖지 말고 잘 펴발라서 스크래퍼로 긁어주신 다음 바로 똥 찍어서 손톱에 사이드랑 잘 맞는지 확인해주신 다음 찍어줍니다. 꾹 탁 대주세요. 저는 지금 조금 잘 된 편입니다. 이 상태에서 물티슈를 감아 젤 리무버나 아세톤 사용해서 양옆에 튀어나온 스탬핑을 모두 지워주세요. 지금 안 지우면 좀 이따 말라가지고 이따가는 더 지우기 힘들거든요. 스탬핑을 가장자리까지 예쁘게 찍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대충 적당히 찍은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을 그냥 그려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상한 부분은 싹 다 지웠고요. 그리고 이 스탬프 이것도 지워주고 체크 플레이트 판도 지워주세요. 말려주시고 소지도 진행해볼게요. 긁어준 다음 찍어주세요. 뿅 찍어서 멀리서 대본 다음에 한 번에 눌러줍니다.
되면 완성. 이제 깨끗한 물티슈 준비해서 제 리무버나 아세톤으로 양 옆을 닦아주세요. 마르기 전에 닦는 게 훨씬 더 잘 닦인다. 훨씬 더 잘 닦입니다. 너무 무리해서 닦다가 다 지워버리지 않도록 살짝 조심해서 닦아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스탬핑은 다 찍었고 지금 사이사이 빈 곳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사이사이 빈 곳들 여기를 젤을 사용해서 채워줄 거예요. 혹시 젤을 사용해서 채우다가 옆으로 삐져나갈 것 같으면 위에다가 한번 오버레이를 하고서 하시고 괜찮다, 난 자신있다 하면은 바로 갑니다. 오늘 안경을 좀 쓰고 올 걸 그랬나봐요. 우리 좀 찍자.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졌으면 큐어링을 한번 살짝 하고 나와서 소지를 마무리해서 그릴게요. 소지도 그려줍니다. 여기가 조금 더 예쁘게 안 찍혀서 그릴 게 더 많아요. 이건 글리터인데요. 이것도 크림 블랑쉐에 있던 건데 너무 예뻐서 벌써 세 통째 쓰고 있는 글리터예요. 꺼내서 어디다 바르지? 중지에다 발라. 그리고 이 두 개에는 시럽 컬러를 발라줄 건데 시럽 컬러는 아이즈미 소프트 쿼츠 217번이고요.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오늘 다 아이즈미를 이제 쓰게 되었군요. 그냥 이런 뽀얀 우유빛 같은 거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엄지에도 발라줬고요. 이어서 투코트 해볼게요. 큐어링 할게요. 이제 네 번째에다가 파츠를 넣을 건데 원래는 이 사이즈로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냥 왕 사이즈로 해서 투명하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. 아, 투명하게 할까? 조금 있게 할까? 그래도 하나 정도는 크리스탈이 들어가도 되겠죠? 크리스탈 하나 넣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가볼게요. 거의 다 써서 없는 네일 글로. 나오려나? 일단 네 번째에 적당량 쪄서 올리고요. 어우, 나오네요. 너무 많이 나왔어. 귀찮아. 가장 큰 것부터 올려줄게요. 이게 혼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엄지로 살짝 받쳐주고 다른 친구를 올려주세요. 오, 무척 큰데? 제 생각보다 더 큰데요? 나머지 사이드에 하나씩 낑겨 넣을게요. 어디 가니?
이렇게 모양이 괜찮은 것 같으면 글루드라이 뿌려서 고정시킬게요. 이대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여기다가 체인을 두를지 한번 볼까요? 근데 뭔가 이 디자인이 골드 같으면서도 실버 같거든요? 근데 또 골드 같아. 그래서 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골드일까요? 글리터 때문에 골드 같긴 해요. 아, 골드네요. 올린 게 훨씬 예뻐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량 자르고 픽스젤이 담갔다 빼서 위에다가 얹어주세요. 확실히 올리니까 더 화사해졌어요. 이 상태로 큐어링 한번 하고 나와서 엄지 마무리할게요. 이제 엄지는 파츠를 붙여줄 건데 제가 생각한 파츠는 이거거든요. 약간 심심하긴 한데 아 확실히 사실 반짝이는 게 예쁘네.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붙여야겠어요. 얘는 아까 생각한 것처럼 중지에 그냥 올려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비스듬히? 비스듬히 그냥 이렇게 파츠를 집어가지고 담갔다가 빼서 붙여줍니다. 위치 잘 잡아주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큐어링 할게요. 파츠는 이렇게 끝! 너무 예뻐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진짜 대박. 자 이제 얘네도 오버레이해서 마무리 해줄 거고요. 요 클리어 젤은 캔디스톤 클리어 젤인데 오, 생각보다 괜찮아요. 비포도 덜 생기고 딱 정말 정석 기본 클리어 젤이랄까? 다 쓰면 좀 이렇게 바꿔볼까 싶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. 쓱쓱쓱쓱 발라주고요. 돌려서 능선이랑도 확인해주시고 괜찮으면 가큐어링. 확실히 오버레이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나지 않나요? 한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. 그래서 뭔가 오버레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발열감도 상당히 적은데요? 한번 큐어링하고 중지 중지는 이 파츠 사이에 틈이 살짝 있어서 그 틈에도 조금 넣어주었어요. 엄지는 일단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 사이사이에 먼저 넣어서 채워주세요. 최대한 기포가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기포가 들어갔으면 빼주세요. 매끈하게 잘 됐으면 나머지도 이어서 발라줄게요. 이 큐티클 제거를 미리 해놓고서 했더니 약간 일어나 있어요.
날씨가 추워가지고. 속세의 맛에 들어버린 건가요?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. 큐어링 할게요. 모양 이뻐서 파인딩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바로 탑젤을 바를게요. 여기 네 번째는 그냥 크레이지 탑젤로 한 번은 끝내버릴게요.